안녕하세요. 아기 고양이 샴푸라고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따로 내장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표가 필수인데요. 간혹 우리 고양이는 괜찮다고 인식표도 없고 이동할 때 이동장도 없이 안고 다니시는 집사님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놀라서 순식간에 품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집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라도 인식표는 꼭 해주셔야 하는데, 인식표는 아이들에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누 처음 드리고 그때부터 사용한 인식표인데요. 보통 글자 부분이 낡거나 전체적으로 헤어지기 때문에 1년 주기로 인식표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인식표를 사용하면서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후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용한 인식표인데 전체적으로 허접하고 고리 부분도 약해서 한 달이 못 돼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식표. 판매하시는 제작자분도 친절하시고 AS도 굉장히 좋았고 모든 면에서 다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는 예쁘게 새겨진 글자 부분이 아기가 물을 마시면서 인식표가 물에 닿으니 바로 번지더라고요. 급한 김에 종이로 싸서 사용했는데 혹시라도 아이에게 사고가 났을 경우 너무 위험하죠? 가장 중요한 글자 부분이 번지거나 지워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인식표도 실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글자 부분에 대한 불편함으로 그 다음에는 반영구라 할수 있는 다이아몬드 각인이 되어 있는 인식표와 튼튼한 가죽줄을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구입했는데요. 세 번째 거는 지금 현재 없고 요거 네 번째 구입한 인식표입니다. 글자 새겨진 부분이 반영구라 좋기는 한데 어차피 가죽도 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는 해주어야 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일반 인식표에 비해 상당히 비싸고요. 강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고양이에게는 육안으로 보기에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저만 느끼는 건가? 저는 인식표의 가장 큰 단점이 아이들마다 목 사이즈가 다 틀린데 표준 사이즈에 맞추어 구멍이 있다 보니 사이즈를 목에 꽉 맞게 하면 아이가 답답해 보이고, 한 구멍 더 크게 하면 애들 이빨이 걸려서 정말 위험합니다. 집사가 옆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비누도 입에 걸린 경험이 있어서 수시로 저는 애들 사이즈가 적당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깐깐하게 제작자에게 요구를 하면 되지만, 아이들 목 사이즈 재서 구멍 몇 센치 단위로 어떻게 뚫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아이들 목 사이즈에 맞게 적당히 구멍을 만들면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뚫려서 보기에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각인이 된 가죽줄 인식표는 마음에 들었지만 여러 불편함으로 최근에는 핸드메이드 인식표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천에다 각인이라 좀 망설였는데요. 의외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가고 낡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가죽줄도 1년에 한 번은 교체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 자주 교체할 생각을 하고 구입했고요. 요 고리 부분. 튼튼해서 강하게 잡아당겨도 안 풀립니다. 일단 얇은 천이라 굉장히 가볍고요. 디자인은 본인이 디자인 감각이 없다면 제작자님께 요구하면 아이들 코트에 맞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완전 반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저는 이목 사이즈에 맞춰 길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제가 왜 그동안 그 불편을 겪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들 목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샴푸는 아직 더 자랄 거라 수시로 확인하면서 길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든지 좋은 제품은
뭐 크게 기능이 좋다거나 대단하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 바로 좋은 제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목욕탕들 인식표 후기였습니다. 인식표는 뭐라고요? 인식표는 아이들의 색연줄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라도 인식표는 꼭 하세요.